북극발 한기가 밀려들면서 부산 경남 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부산 등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 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체감 기온을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남과 제주에는 눈구름대도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진주는 영하 10도, 거창은 영하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13도에서 18도 정도 떨어져서 종일 영하권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영하 4도, 김해는 영하 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출발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랭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